네, 그러면은 재료 먼저 알려드릴게요. 재료는 일단 24합 면사들을 사용을 했어요. 24합 면사로 노란색, 그리고 배경이 될 색깔 하나랑, 그리고 딸기 해줄 분홍색 실, 그리고 꼬다리, 딸기 꼬다리 부분 해줄 초록색 실 있으면 되는데, 초록색 실 잊어먹어가지고 그냥 보라색 실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바늘은 이 실이 생각보다 짱짱한 타입이라서 3.5ml 떠도 그렇게 작게 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3.5ml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가위랑 실정해줄 돗바늘 있으면 되고, 저는 이번에는 부자재를, 손잡이 부자재랑 여기 조임끈 하는 이거를 한번 써볼게요. 근데 얘는 사실 사도 되고, 저는 집에 굴러다니는 리본끈 있죠? 공단 리본끈. 그거 그냥 이렇게 바느질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해도 돼요.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완성품이 이미 있기 때문에 완성된 애를 가지고 이만큼 똑같이 떠볼 건 아니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반복을 조금 줄여가지고 좀 작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일단 체인을 18개를 만들어 주세요. 18개는 어떻게 나온 수냐면은 8의 8의 배수 더하기 2한 거거든요. 그래서 8은 8, 8이 16하고 더하기 2한 건데, 저는 좀 작게 만들어 볼 거니까 제가 코를 좀 작게 잡거나 해도 위에 자막에 있는 코스만큼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를 일단 사슬을 18개를 잡아볼게요. 18개. 하나, 둘, 셋. 요거를 18개라 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원을 이거 먼저 그려줄 거예요. 반원을 먼저 그려줄 거라서, 여기에다가, 반원은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요한 코에 한길긴뜨기가 6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길긴뜨기 6코 늘려뜨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밑에서부터는 시작할 수 없으니까, 밑에서부터는 한길긴뜨기를 할수 없으니까, 한길긴뜨기 대신에 체인 3개를 할 거예요. 이 체인 3개는 한길긴뜨기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길긴뜨기 하나 했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둘,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셋,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넷, 한길긴뜨기 다섯, 한길긴뜨기 아이고, 한길긴뜨기 여섯, 대줄 여섯 번 했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17코가 남았을 텐데, 16코를 한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씩 그냥 쭉 가주시는 거예요. 한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씩 쭉 16코를 가요. 이렇게. 하나. 그다음이 둘. 셋. 이게 16번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코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방금 이렇게 한게한 세트였는데, 그걸 한번더 반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마지막 한코 남은 거에도 한길긴뜨기를 6개를 넣어줘요. 6개. 요한 칸에. 한길긴뜨기 6코 늘려뜨기. 이한 칸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실이 좀 빡빡한 실이라서 좀 빡빡하게 떠져요. 그래, 그래서 오히려 완성됐을 때 모양도 탄탄하게 잘 잡혀 있기도 해요. 자, 여섯 개 하면서 돌았죠? 그러면은 여섯 개 하면서 코너를 이렇게 돈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다한 거고, 요 코는 그옆 코부터 또다시 한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씩 16개를 가줘요. 그 옆에 코부터 하나, 둘, 셋. 16 해요.
그러면 다 돌았죠. 그리고 나서 여기 한길긴뜨기 6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 코에 그 중에 첫 한길긴뜨기, 그러니까 체인 3개로 만든 한길긴뜨기 위에다가 여기다 빼뜨기를 줘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바닥이 약간 이렇게 길쭉하고 넓적한 바닥이 완성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해볼게요. 이제 바로 2단 들어가 볼게요. 2단은 처음에 여기 반원 부분만 크기를 넓히고 옆에는 이렇게 일자로 쭉쭉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 6코에만 한 코에 한길긴뜨기를 2개씩 넣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코에 한길긴뜨기 2코 늘려뜨기인 거죠. 그래서 얘는 밑에서부터 시작이니까 한길긴뜨기를 할 수 없으니까 대신에 체인 3개 넣어주고 한길긴뜨기 하나 한 거고 똑같은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더. 그러면은 여기에 한길긴뜨기를 2개 들어간 거예요. 여기 이거를 6번 해줘요. 6번. 지금 한번 했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도 둘. 이렇게 두 번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세 번째 늘렸뜨기. 그 다음에 네 번째도 늘렸뜨기. 그 다음에 이게 네 번째 늘렸뜨기.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늘렸뜨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늘렸뜨기. 여섯 번째 늘렸뜨기. 이렇게 해주면 반원이 더 커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또 얘는 옆자리는 쭉 그냥 갈 거니까 16번을 한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씩을 쭉 그냥 가주세요. 16개. 한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씩 16개. 하나, 둘, 셋, 16 했고, 그러면 또 여기 반원이 또 여기 코, 동그란 반원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또 한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씩 넣어주는 거예요. 두 개씩 여기다가. 한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넣는 늘려뜨기를 6번 해줘요. 늘려뜨기 한 번 했고, 그 다음에도 여기다가. 그 다음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하고, 같은 코에 넣는 거. 한길긴뜨기, 늘려뜨기. 두 번째 한 거였고, 이게. 그 다음에 여기가 세 번째. 세 번째 늘려뜨기. 그 다음에 여기가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여기 여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 6번. 6번째까지 했다. 그러면은 또 여기가 이렇게 남잖아요. 여긴 또 일자로 그냥 쭉 진행을 할 거예요. 일자로 쭉 진행을 할 거라서 여기는 한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씩 그냥 쭉 넣어주면 돼요. 한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씩. 하나, 둘, 셋, 16. 하고 여기 덧코에다가 머리에 빼뜨기 해주면 여기 2단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실 3단하고 4단까지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바닥이 1, 2, 3, 4단까지 해줬어요. 그리고 그래서 원래는 지금 얘가 2단까지 한 상태이고 3단은 어떻게 하냐면은 3단은 한길긴뜨기 하나 여기 코너부터 시작하잖아요. 코너부터 시작인데 3단은 첫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만 넣어줘요. 그리고 그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늘려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두 코로. 그 다음 칸에 늘려뜨기. 요게 한 세트인 거예요. 이거를 6번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같이. 3단은
한 칸엔 항질긴뜨기 그냥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항질긴뜨기 넣고 늘려뜨기.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또 여섯 번 하고 나면, 항질긴뜨기가 16개가 갈 수 있겠죠? 가고 나서 또, 여기 또 반원이 있네요. 그럼 여기 또 반원 자리에는, 항질긴뜨기 하나 하고, 항질긴뜨기 늘려뜨기 하고, 항질긴뜨기 하나 하고, 항질긴뜨기 늘려뜨기 하고, 요거를 반원에 총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질긴뜨기 하나, 늘려뜨기. 이거를, 이게 한 세트인데, 그걸 6번 해주면 돼요. 반원. 그러면, 3단이 끝이 나겠죠? 까지 오면? 그리고 나서, 4단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 위에 4단을 올릴 건데, 4단은, 또 똑같아요. 3단이랑 비슷한데, 한 칸에 항질긴뜨기 하나 하고, 그 다음 칸에도 항질긴뜨기 하나를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질긴뜨기 하나, 항질긴뜨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항질긴뜨기 두코 늘려뜨기, 이렇게. 이게 한 세트. 그럼 총 4개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6번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항질긴뜨기를 한 칸에 하나씩 16개 쭉 하고, 또 이쪽 반원 오면은, 항질긴뜨기 하나, 항질긴뜨기 하나, 항질긴뜨기 늘리기 하나. 이렇게 총 4개가 한 세트가 돼서 그걸 6번 반복해 주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쭉 돌아서 오면은, 4단까지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4단까지 완성했다 치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거를 그냥 4단까지 한 거라고 쳐볼게요. 왜냐면 저는 그냥 작게 반복을 줄여서 작게 보여주는 거니까 실제로 하시는 거는 제 말의 설명이나 위에 있는 위에 자막 적어놓은 거 보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5단 해볼게요. 5단? 5단부터는 네, 5단 해볼게요. 5단은 일단 항질긴뜨기를 3개를 해줄 거예요. 3개. 한 칸에 하나씩 3개. 근데 처음에는 밑에서부터 시작이니까 항질긴뜨기 대신에 체인 3개 하나 있고, 그 옆에 칸에도 항질긴뜨기 하나, 그리고 그 옆에도 항질긴뜨기 하나, 이렇게 3개 하고, 그 옆에 칸에다가 딸기를 넣어줄 거예요. 근데 딸기부터는 핑크색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색깔을 바꿔줘야 되는데, 색깔을 바꾸는 건 원하는 색이 나왔으면 좋겠는 바로 한코 전. 이거를 마무리를 이 색깔로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색깔. 이걸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 됐죠? 그리고 일단 실은 얘는 그냥 냅둬요. 냅둔 상태에서, 이렇게. 일단 냅둔 상태에서, 여기서 그 다음 칸에다가 항질긴뜨기를 4개를 넣어준 거예요. 4개. 하나, 둘, 셋. 네, 4개 했죠. 4개 하고, 이렇게. 실 약간 살짝 늘려놓고, 반을 빼요. 반을 빼고, 항질긴뜨기 4개 한 거에서, 처음 거 있죠? 처음에 머리에다 찔러서, 여기에다가 초록색 색깔을 땡겨와요. 땡겨오고, 그리고 여기다가, 머리 위에다가, 짧은뜨기를 4코 모아뜨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당겨왔죠? 항질긴뜨기, 짧은뜨기 4코 모아뜨기니까 이 옆에도 하나, 아이고 이 옆에도 하나 해갖고 둘 하고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넷, 됐죠? 4개 해왔고, 그리고 버려뒀더니 루프를 다시 껴요. 여기다가 이렇게 다시 껴요. 그러면 이 실에 지금 루프가 5개가 껴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원래 썼더니 배경색 실로 주르륵 땡겨와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여기서 마무리로 체인 하나까지 더 해줘야 끝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뒤에 요 색깔 실들이 얘들이 안 풀리게 빠지거나 풀리지 않게끔 여기 넣어준 딸기에 쓰인 이 핑크색이랑 초록색을 얘네를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이렇게 묶어주면 이렇게 딸기가 하나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실을 감춰가면서 옆에 항질긴뜨기를 4개를 또 해줘요. 4개. 한 칸에 하나씩 항질긴뜨기를 4개 해줘요. 항질긴뜨기 하나, 그 옆에도
배도 안개긴뜨기. 안개긴뜨기 둘. 그리고 그 다음에 안개긴뜨기. 안개긴뜨기 셋. 그 다음에 또. 안개긴뜨기 넷. 그리고 안개긴뜨기 다섯. 이렇게. 어? 다섯이 아니라? 네 개요, 네 개. 죄송해요. 무슨 생각했어. 네 개. 이렇게 쪽. 이렇게가 한 세트인 거예요. 이렇게 한 세트. 그러니까 한 세트 더 같이 해볼게요. 이거를 이거 끝날 때까지 해주고 여기다 빼뜨기 하면 되거든요. 한 번만 더한 세트 더 반복해볼게요. 한 세트 더 하면은 일단 안개긴뜨기를 세 개예요, 세 개. 안개긴뜨기를 하나, 안개긴뜨기 둘, 그리고 안개긴뜨기 셋 하는데 세개 머무리 여기 다 짓지 말고 이 다음에서 핑크색 쓸 거니까 핑크 색깔 가져와서 핑크 색깔로 마무리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딸기 할 거예요. 딸기는 여기 일단 한 코에 안개긴뜨기를 4개 넣어줘요. 4개 안개긴뜨기 4개를 해줘요. 4코 늘려뜨기. 하나 둘셋네 4개 해줬죠. 그리고서 이렇게 살짝 늘리고 훅 제거. 코바늘 제거하고 안개긴뜨기 첫 번째 안개긴뜨기 머리에다가 찔러넣고 얘를 걸어와요. 안개긴뜨기 4개 위에다가 짧은뜨기 4코 모아뜨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실 하나 걸어왔고 그 옆에도 이렇게 그러고 그 옆에도 짧은뜨기로 이렇게 걸어와요. 이렇게 그럼 4개 걸렸죠? 그럼 처음에 버려놨던 거 다시 걸어요. 그럼 총 5개 걸린 상태에서 배경실. 배경실 다시 잡고, 이거를, 꺼내요. 얘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체인을 한번더 해주는 거 잊지 말고. 이렇게까지가, 이렇게까지 하면 딸기가 하나가 완성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개긴뜨기 4개? 한번더 해줘야죠, 4개? 그 다음에, 한 코에 안개긴뜨기 하나씩 4칸을 진행해줍니다. 하나, 둘, 이렇게 진행했죠. 그러면 이거를 몇번더 반복해서 끝까지 하고 여기다가 빼뜨기를 해서 올게요. 네, 이렇게 한 바퀴 거의 다 돌아서 왔고, 그리고 여기 초코에 머리에다가 빼뜨기 해주면은 5단 끝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제가 5단. 그러면 이제 이렇게 5단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딸기들이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이제 6단을 바로 해볼게요. 6단은 안개긴뜨기를 쭉 둘러주면 되는데 약간 그냥 안개긴뜨기만 있진 않아서 한 번만 같이 해볼게요. 안개긴뜨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도 안개긴뜨기. 일단 안개긴뜨기를 세 칸에 가요. 한 코에 하나씩 안개긴뜨기를 세 칸에 가요. 갔죠? 그러면 이제 이 딸기 위에는 어떻게 하냐? 딸기 위에는 안개긴뜨기라면 요 사이가 너무 벌어지거든요? 그걸 딸기가 이렇게 너무 찌부돼서 나와서 별로 안 예뻐요. 그래서 이 딸기 위쪽에는 여기 노란색 있잖아요? 딸기는 이 노란 코만 한 코로 치는 거예요, 노란 코. 노란 코만 한 코로 딸기는 치는 거라서 요 머리에다가 노란 데다가 짧은뜨기 해줘요. 짧은뜨기. 얘는 안개긴뜨기 아니고 짧은뜨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다시 안개긴뜨기 하면 돼요. 쭉. 그러면은 아까와 같은 패턴이면 안개긴뜨기 3개,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안개긴뜨기 4개가 세트겠죠? 안개긴뜨기 하나, 안개긴뜨기 둘, 다음에 안개긴뜨기 셋, 그다음에 안개긴뜨기 넷. 한 세트겠죠, 이렇게가? 이렇게 한 세트고, 그러면은 한 세트만 더 같이 반복을 해볼게요. 일단, 안개긴뜨기 3개.
삼각김치찌개 하나, 둘, 셋 하고 그 다음에 딸기는 여기 노란 부분에만 여기만 양코니까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삼각김치찌개 네 개. 한코에 하나씩 삼각김치찌개 네 칸. 하나, 둘, 셋, 넷. 요거를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삼각김치찌개 세 개하고 짧은뜨기 하나하고 삼각김치찌개 네 개. 요거 한 세트로 계속 반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심플하게 삼각김치찌개를 쭉할 건데 딸기 위에는 짧은뜨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그래서 삼각김치찌개 쭉 가는 와중에 딸기 위에만 짧은뜨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쭉한 바퀴 돌고 마지막 빼뜨기까지 해서 올게요. 네, 이렇게 6단까지 마무리해서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일단 6단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7단 할 건데, 7단이랑 8단은 그냥 삼각김치찌개를 쭉 둘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7단은 뭐 같이 해볼까요? 삼각김치찌개 하나 있고 그 옆에 삼각김치찌개 이렇게 그냥 쭉 삼각김치찌개 단에 쭉 뜨면 돼요. 영상 오랜만에 찍어서 오른쪽 아래로 좀 많이 치우쳤는데 죄송합니다. 삼각김치찌개 한 단에 쭉 올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7단도 두르고, 7단도 삼각김치찌개 한단쭉 둘러오고, 빼뜨기 하고, 8단도 삼각김치찌개 한단쭉 두르고, 빼뜨기까지 하고, 그것까지 해서 올게요. 네, 이렇게 8단까지 해왔어요. 8단까지 하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가 이렇게 좀더 이렇게 위로 올라왔죠.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5, 6, 7, 8 요거를 세번더 반복을 하는 거예요. 5, 6, 7, 8을 세번더 반복해서 총이 딸기단이 딸기랑 일자로 그냥 일자로 쭉쭉 가는 단. 요게 이게 네번 반복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24단까지. 5에서부터 8단을 총 4단을 반복을 하는 거를 더 반복해서 24단까지 만들면은, 그러면 그냥 완성이에요, 진짜. 그걸 다한게 요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 하면은 요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가방끈 달고, 여기 조인끈 넣고 하면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완성입니다. 네. 그러면, 네. 이렇게 완성을 보여드립니다. 끝이에요. 끝. 안녕.